오늘은 조천 마을에서 가지고 온 메밀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주 메밀이 제주 신화와 역사와 잘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메밀과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서 메밀로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메밀만 쓰면은 쓴맛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우유, 계란, 생크림 등을 넣어서 좀 더 달달하게 만들어서 준비해드릴 거예요. Let there be me. Let there be oysters under the sea. Let there be wind. An occasion. 아, 너무 예쁘다. 음식 나왔습니다. 어머나. 오늘은 톡톡 다이닝 최초로 메인이 디저트가 준비가 됐고요. 너무 배고프시다고 하시고 오늘 이 디저트의 주인공은 여기 조천 와을에서 가지고 온 메밀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이 메밀은 제주가 전국에서 최대 생산지이고 또 제주 사람들한테 메밀은 예전에 구황작물이기도 했었고 아까 을의 재물이기도 했었고 이 메밀은 제주와 되게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저도 이 메밀을 조사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주에는 저는 농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주 농업의 신 자청비 여신이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 손이 고아지려고 빨래하러 갔다가 그 문도령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했었는데 그 문도령이 위에 그 선비들의 반란에 죽게 되자 이제 서천 꽃밭으로 가서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부담스러워요?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워. 문도령이 죽게 되자 이제 꽃밭으로 가서 두 가지 꽃을 가져오는데 이제 환생꽃과 멸망꽃 두 가지로 이제 문도령을 살린 모습을 보고 황제가 이제 자천벽이 하늘에 살라고 권하지만 그거를 거부하고 이제 제주로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 곡식을 갖고 와서 농사를 짓는 풍년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자천벽이 한 가지를 안 가지고 온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가지고 온 마지막 곡식이 오늘 같이 드실 이 메밀입니다. 그래서 이 메밀이 마지막에 내려와서 그런지 다른 작물보다 파종이 늦어도 수확이 가능하고 이 척박한 제주에 맞게 이모작이 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제주 사람들이 메밀을 대하는 자세가 효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시 보시면 맨 밑에 빨간색은 제가 딸기를 잼으로 만든 거고요. 네, 그 흰색 구자 모양이 이제 메밀이에요. 근데 메밀은 특유의 그 쓴맛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란이랑 우유 생크림 넣어서 단맛 올려서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갈색 알알은 메밀 쌀을 제가 튀겨서 식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고 검은 색깔은 흑임자로 마무리했어요. 네, 위에 있는 빨간 색깔은 제가 제주 비트로 만든 칩인데 요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날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청비 여신이 하늘로 이제 메밀을 가지러 올라가는 모습이 어떨까 해서 그 형상화해서 한번 접시로 만들어본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겠습니다. 맛있게 먹기가 너무 아까운데? 가까이 가져가셔도 돼요. 딸기랑 잘 어울려요.